자, 여러분, 통영에 아주 이상한 곳이 있다길래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는 바닷가예요. 바닷가 해안로가 이렇게 쫙 있고, 그다음에 바로 요 건물, 크다. 이 건물의 건물주가 아주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올라가겠습니다. KC 수학과학 전문학원. 자, 2층에 있는 학원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서, 아이고, 힘들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수학과학 전문학원은 도대체 뭐가 있느냐? 느등. 자,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통영에서 그 예. 수학하고 과학 그 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 아, 이거 수학학원인데, 들어오자마자, 피아노가 있습니다. 가와이. 그다음에 뭐, 야마하 디지털 피아노부터, 이게, SP7 그랜드. 자, 이게, 와, 이 레고들. 아니, 수학학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이렇게, 와. 와. 저쪽 방도 보여주세요. 아인슈타인 방. 아인슈타인 방에 뭐가 있는지. 와, 이게 학원 맞습니까? 여긴 지금 조금 정리를 안 해놨는데 예. 네. 창고로 쓰고 있어요. 아, 창고로 예. 이 건반들을. 와, 이거는 코르그 예, 네. 그 크로스 610이고 지금 다 건반 박스들이죠. 저기는 뭐 레고, 레고도 좀 있고요. 예, 네. 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냥 신디를 취미로 예, 네. 좀 만지는 취미로? 예. 아니, 무슨 이게 음악 학원이 아닙니까? 지금 이게. 아, 이거 아, 눈물 누나 어려가. 예. 예. 와, LP 380. 380. 예, 빨간색은 구하기가 좀 힘든. 이거 스트링 머신. 예, 맞습니다. 스트랫. 예. 와돌프. 저거 저 사고 싶었는데. 아, 2R1. 와. 자, 그다음에 이게 또 뭡니까? 와, 이게 이게 왜? 원장실인데, 제 그냥 신디 네. 취미로 쓰는 작업실입니다. 볼카 시리즈. 이거 다 렉을 짜서 만드신 거죠? 예,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미쳤다. 그 다음에 200, K2500과 2600. 600과. 우와. 야마하 CP. 지금 이거. 이거 하나하나가 다 네. 모듈러예요. 모듈러? 예, 이제 박스 한 개가 다, 케이스 한개한개다 모듈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케이스 예쁜데? 예, 이거 코르그 정품 케이스고, 어, 코르그 디지털 3종 다 있습니다. 모드 웨이브하고, 예. 웨이브 스테이터하고 싹다다 있습니다. 옵식스하고 와, 무그. 무그, 모듈러들. 예, 맞습니다. 여기 플스. 플스가 뭐, 아니, 게임할 시간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와,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야, 이거. 얘네들 다 무슨 케이스예요? <웃음>이거 맨 ARP. 위에는 그 예. 오디세이고요. 예. 뭐 아투리아 것도 있고 뭐 리벤이라든지 예. 뭐 거의 뭐 종류 거의 대부분 요즘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와, 여기 또 피규어 세상. 지금 미쳤네. 와, 그다음에 또 SL88 그랜드. 서밋. 와, 모드 X. 그다음에 케이지 2700. 그리고 밑에는 팬텀 8 팬텀 8. XV1. 그다음에 그 킹코르그하고 킹코르그. 그리고 와, 슬래치입니다. 쏘했지.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지금 구할 수가 없어서 매물을. 이 와, 밑에는 이제 네, 그이 밑에 또 있어요? 네 제가 이거 짜놨는데 예, 하이드라신스 하이드라신스. 와, 지금 이게 다 얼마입니까?
아니 이거 왜 모으는 거예요? 어 소리가 하나하나 만지면 네. 재밌거든요. 이거. 그쵸. 예. 아 여기는 네. 인티그라. 인티그라. 예. 그리고 롤랜드. 옥타 캡처하고. 예. 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베링거. 예. 네. 이제 미디 컨트롤러. 와 이거를 한번 정리를 싹 방 하나에 몰아가지고 컬렉션을 만드세요. 네. 정리를 해야죠. 네. 렉을 짜가지고 네. 여기 이쪽 편에 이제 렉을 하나 더 연결을 해가지고 네. 여기에 좀 쌓아놓을 생각입니다. 아 그쪽 편에다가? 예. 와 이거 미쳤다. 지금 이것만 해도 거의 억대로 가겠는데요? 카시오 빈티지. 예 맞습니다. 옛날 빈티지. 와 이거 두 개 케이스 다 있네. 이거 뭐 없어져도 모르겠어요. 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있어요? 예. 하긴 맞아요. 저도 다 외우고 있어요. 아 이런 거 다 이게 지금 크, 안에 넣어 안에 넣어 놓으신 거 미쳤습니다 진짜 통영에 통영에 우와 이게 뭐 엄청나요. 와 그럼 도대체 언제 이런 거를 칩니까? 어 이제 수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잠깐 좀 빈 시간이 있을 때 네. 이제 좀 앰비언트 사운드 쪽으로 네.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크, 진짜 미쳤습니다. 방 두 개 걸쳐서 이렇게 가득 차게 건반 짓다니 부럽습니다. 와. 형님도 그 삼촌도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많은데 저랑 결이 달라서 제가 요즘 관심 있는 분야가 이런 애들이거든요. 예, 아. 네, 앰비언트 저도 앰비언트 좋아하니까. 여기 보면 매트릭스 브루트하고 예. 네. 이 옆에 있는 거는 이것도 네. 한국에서 좀 구하기 힘든 건데 뭔데 한번 보여주세요. 아 AIP 2600 예. 네. 그 그레이 미니 시리즈라고 예. 네. 그 물론 오리지널은 없고요. 아니 이 정도면은 수학학원이 아니고 이거 신스학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도 이렇게 모으신 분이 없어요. 예. 네. 조금 많죠. 예, 네, 이거 거의 진짜 이건 바, 정리만 하면 박물관 되겠는데?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네. 여기 통신박이라고 통영 신스 박물관이라고. 예. 네. 와 레고도. 제가 아는 분도 레고를 모아요. 그래가지고 리세일을 하시는데 그걸로 유럽 여행 가족을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와, 와... 저 네, 그 코르그 미니 네. 피아노인데. 네, 맞아요. 와, 이거 레고예요. 이것도 피아노도? 네, 레고 피아노입니다. 죽인다. 이거 또 언제 만들었대? 무슨 여기 무슨 자기의 사리사욕을 다 채우는 공간이군요. 아, 부럽습니다. 행복하게 사시네. 꿈이 뭐예요? 이런 거 다 또 더 모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신디에 관련된 그 작동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신디사이저의 그 기능 같은 것들을 네. 좀 정리해서, 네. 사람들에게 조금 책을 쓰거나 아니면 글을 좀 써가지고 올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네. 아, 좋습니다. 화이팅! 화이팅!